대선 후보들의 수능 절대평가 공약에 대해 고교생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입시 전문기업 진학사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고등학생 379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65%인 247명이 변별력이 떨어져 또 다른 시험이 도입되고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화 공약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.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해서는 61%인 232명이 내신 비중이 커져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절대평가화와 비슷한 비율로 찬반이 엇갈렸습니다.